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가 많은 유황교산 오복이 사용방법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 오복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복이에 붙어있는 사용설명서를 보고 있으면 깨알같은 글씨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더군요. 일하시면서 제 영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복이는 세계 최초로 유황과 교산을 결합시킨 수용성 유황교산 제품입니다. 안전하고 기능성이 있는 고품질 유황을 함유한 약용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요. 오복이를 사용하면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결합과 효소작용 증가로 작물 생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흡수력이 뛰어나 유황의 좋은 효능을 식물체에 고스란히 흡수 전달 축적시킬 수 있으며 살균 소독 작용으로 작물 생육 증진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증산 효과가 탁월합니다. 층 분리나 엉김 현상이 없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토양 정화 작용으로 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상으로 유황교산 오복이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품을 받으시면 병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네요. 지금부터는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분가인 벼, 보리, 밀, 옥수수, 사탕수수, 참깨, 녹초 등을 보면 육목이 모자리에는 1500배액을 1, 2회 살포하고 이양전 새싹엔 1000배액을 살포합니다. 성장기인 분월기에는 1000배액을 살포하고 수인기인 어린 이삭이 형성될 때는 1000배액을 살포합니다. 수확기엔 수확 2주 전후 500배액을 살포하고 억제시엔 500배에서 250배액을 살포합니다. 두 번째로 엽치료 작물입니다. 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부추, 깻잎 등 작물인데요. 육목기엔 1500배액을 1, 2회 살포하는데 15일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1000배액을 살포하는데요.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수확 전까지 살포하면 되고 억제시엔 500배액을 살포합니다. 세 번째로 수박, 고추, 오이, 토마토, 가지, 완두, 딸기 등 과채류의 사용 방법인데요. 육목기에는 오복이를 1500배액을 살포하고 성장기에는 1000배액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살포하며 억제시엔 500배액을 살포합니다. 네 번째로 감자, 마늘, 양파, 당근, 우엉, 고구마 등 근체류의 살포 방법입니다. 육묘기에는 1500배액을 살포하고 성장기에는 1000배액을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살포하며 억제시에는 수확 15일 전후 오복이를 500에서 250배 살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각 작물별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복이 성분 중 유황 비율은 2.3%인데요. 유황의 작용과 효능을 살펴보면 1. 통증 및 염증 완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삭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성장 촉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장 및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가 충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운반 작용을 함으로 물질을 운반하려는 성질이 강해서 세포막 깊숙이 투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연동 작용에 있어서 노화 방지 및 장의 연동 작용에 관여함으로 변비 회복 효과가 있으며 5. 결합 작용을 함으로 결합 조직에서 콜라겐의 교차 결합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6. 세포 재생 작용에 있어서 세포를 빠르게 재생하며 흉터 감소 효과가 있고 7. 항산화 작용으로 용전된 혈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8. 살균 및 상승작용으로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진균 등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으며 9. 면역력 증진 작용으로 항균, 항암 등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유황의 효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유황규산 오버기를 작물에 뿌려주므로 100% 흡수되어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니 보람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버기는 식물체에서 메티오닌, 시스테인, 시스틴과 같은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필수 물질입니다. 유황의 식물체 축적으로 유황 농산물을 생산함으로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침투력이 뛰어나 작물에 100% 흡수되며 살균 소독 작용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종 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특히 냉해와 한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오버기 성분 중 유황이 작물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광합성 작용, 동화작용, 질소 고정작용, 질소 동화작용, 각종 영양소의 흡수 이동에 도움을 주고 다중부위 활성균 기작을 발휘합니다. 유황은 식물체에서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필수 물질로 작물 생육 건강과 당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버기 성분 중 규산을 살펴보면 식물의 표피 세포에 규산 이중층을 형성하여 조직을 3배에서 5배 강화시키며 수확량 증대, 잎의 노화 방지와 증산작용 억제, 한해, 냉해를 예방하고 당도 및 신선도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질소, 인산, 칼리의 공급 과잉을 조절하고 옷자람 방지, 식물체 저항력 증가로 병해를 예방하고 생리장애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하루빨리 오버기가 전국에 확대되어 암 발생국 1위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블루베리나 황칠나무에도 오버기를 희석해서 살포를 하면 병충해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허 공법에 의해 만들어진 오버기는 침투력이 뛰어나 보통 1000배의 액으로 희석해서 연번에 살펴하면 병충해의 저항력을 키우고 살균 소독 작용으로 독한 농약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에 뿌려질 경우 1년에 2회 정도 방제 시 동해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버기 유효 기간이 2년인 줄 알았는데 3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개봉을 하면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늘에서 보관을 하시고 살충제와 혼합해서 사용 가능하지만 칼슘을 섞어 사용할 시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버기 사용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웃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농사 대박 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